아, 떨린다. 드디어 우리한테도 새로운 가족이 생기다니. 어? 아, 나도. 입양한 강아지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려면 훈련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. 훈련? 뭐 훈련 중요하지. 우리 한번 잘 키워보자. 그래. 잘했어. 얘가 몽실이야. 너무 예쁘지? 와, 근데 진짜 귀엽다. 근데 눈이 날 닮은 것 같은데? 기다려! 잘했어. 귀! 손! 코! 79번 몽실이 보러 왔어요.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데리고 올 건데요. 그동안에 서류 작성하고 계실게요. 감사합니다. 기대된다, 그치? 얘가 몽실이에요? 네, 얘가 몽실이에요. 귀엽다. 아, 저희 서류 작성 다 했어요. 네. 집을 비우는 시간이 조금 기신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교육이 가능하실까요? 네, 저희 온라인 교육도 다 바꿨어요. 네, 그러면은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할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당일이면 불가하세요.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다시 오셔야 해요. 저희 훈련 연습도 다 했는데 어쩔 수 없죠. 그러면은 하루 더 훈련 연습하고 좀 더 준비된 보호자가 돼서 올게요. 아니야. 진짜 이번에 안 돼요? 입양 결정이 확정되면 일정 조율을 위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. 오실 때 신분증이랑 이동장 지참해서 오실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안 돼요, 진짜. 제발. 안 돼. 가자. 가자. 그렇지. 가자. 핸드폰 두고 가셨네. 잠시만요. 잘한다. 돌아. 뭐 하는 거야? 시흥시 동물놀이보호센터를 통한 동물 입양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방문 상담 예약을 진행하고 난 후에 대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. 그리고 입양일을 조율하고 이 모든 절차를 거치면 입양이 가능합니다. 단, 당일 입양은 불가합니다.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. 시흥시는 유기동물의 가족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.